자, 방어전 들어갑니다. 사실 전에 했는데 그냥 캐발렸거든요. 그래서 예, 세이브 로드를 좀 했죠. 나름 혼자서 좀 노가다를 해놔가지고 아직 회화가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조우전은 이제 안 할 거고, 방송으로는 녹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건 조우전은 없을 거고, 대신 회화를 모아놨다가 예, 이런 이벤트 때, 그러니까 장일 때 메인 스토리에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존 역시 의심이 많아. 뭐든지 의심하는 게 좋은 거지. 자, 쿨한 척 해주고요. 저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라도 좋아야지 어떡합니까? 얼굴은 큰일 났는데. 이해심이 많아요. 야. 오, 이제 대놓고 그러는가? 근데 사이가 좋아지는 이벤트잖아, 근데 이거 지금. 아, 마음의 벽을 열었다라는 느낌인가? 아니, 살 빼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살 진짜 빼야 되거든. 큰일 났어. 궁수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전직을 할 수 있는 레벨을 올랐어요 지금. 근데 전직 아이템이 두 개밖에 없어요. 덫에 걸려 있었다고? 약간 좀 속성이 그런 쪽인가 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작업 멘트는 안 돼. 성격. 이게 뭐 다키스 던전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막 B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은 없겠지 지금? 자, 하야토하고 세츠나. 이게 나름 또 재밌대요, 이 대사들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어떤 소리 우리가 들지를 못하니까 어떤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흔히도 말하는 돌고래 창법인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멱이님 어서 오세요.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얏 어떡해? 야, 이 하얏 어떡해 지금? 아, 역시 주인공 간지나. 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죠? 뭐 한 장 달라고 해봐. 재사용? 편지도? 누구에게?
이미 편지가 있었던걸? 그래서 모른 척 해줘야지. 요즘도 편지 안 써보신 분들 많지 않을까? 요즘은? 저희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러브레터가 거의 끝에 된 것 같은데? 물론 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막 중학교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 보관하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링크하고 하여토. 채소는 안 먹는가요? 그 쓴맛이 좋은 건데. 이리저리 플래그 꽂고 다니면 돼? 안 된다, 사쿠라는 안 된다. 아, 싫다. 마을 사람 무기도 하나 좋은 거 얻어놨어요 지금. 소나무라고. 응? 긴장이 돼서 벌벌 떨면서 엄청난 공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헐, 야, 너 한타가 좀 죽어. 많기도 해라. 예, 마을 사람이죠. 레벨 13에다가 지금 소나무 이런 게 들고 있어요. 힘이 있는데 너무 낮아서 더 올라갈 테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자, 하나와 펠리시아. 일단 카무이 얘기군요. 공통점을 찾았어요. 자, 모즈 카모이.
오, 완력이. 허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봐봐, 모자 안 약하다니까. 예, 특성도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농사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밭이나 평지 이런 데 위에 있으면 HP 회복되는 스킬이 있어요. 처음 들어올 땐 진짜 저걸 잘 어찌 써 이랬는데. 스킬 중에 하극상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자기보다 레벨이 높으면 명중 회피 보정이 들어가요. 거기에 좋은 성장이 그래갖고 성장 판정 올라가죠. 흑금성님 어서오세요. 20%나 회복시켜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키울만한 캐릭터 같아요. 다크세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임이 있나 보군요. 훨씬 좋은 방법? 메시를 구운다고? 저건 안 해봤네. 야. 자, 이제 다 됐죠? 리미스턴트 말고 정비해서 내가 이 마을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겠어. 아이템 다 빼놨고요. 일단 자, 일단 랩 전직합시다. 장군과 월도 뭘로 가느냐인데요. 수비가 거상이 더 높군요. 역시 마을 사람의 꿈은 장사 아니야? 한번 보내봅시다. 거상이 되었습니다. 화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투척장을 빼도 되지. 창을 들고 있는 도적의 장궁을 맡기고 오보로한테 투척창을 넣어주고 이제 활을 넣는 거죠. 어차피 이라서 쓸 수 있는 것도 몇 개 안 돼. 이제 얘가 이제 너무 그게 낮아서 기술 같은 게
하자. 내가 엄청 밀어주겠어. 자, 눈을 쫙쫙 올렸죠. 모두 넣고 가무이 넣고 여기 무조건 지금 최고로 넣어야 되는데. 지바키 말고 히노카 넣고 실리시아 넣고 좋아. 오브로 빼고 자를 누군 거지? 사일러스 넣자. 자, 배치 들어가야죠. 여기가 지금 가장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누굴 집어넣지? 자, 링카를 여기다 넣고. 날라다니는 건 저기만 있네. 아니 전부 다 있네. 예, 그 아주랍니다. 이쪽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서로 날짜가 계속 안 맞아갖고 죄송합니다. 됐어. 이번엔 이긴다! 살짝 구운 갑시다. 범위 잘 확인해가면서. 애들 일단 건물을 좀 부셨으면 좋겠네. 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떨어뜨려! 뭐가 굿이야 굿은! 아, 둘 다 검이라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 참네. 아, 일식 모자라, 일식! 일단 없애고 봅시다. 이걸 때려야지. 2%가 터질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일단 힐러로서 대기해주고. 와, 찔끄 모자라. 일단 대기. 그래, 건물을 부셔라. 아이, 나쁜 것들아. 자, 아마킬러. 45%가 맞춘다는 거는 너무 욕심 아니니 너희들?
아우, 그렇지. 어이구, 13이나 돼? 어, 미스! 어허. 배짱은 좋은데? 역시 갑옷 입은 애들은 얘가 최고구만 그냥. 어, 회복시켜준다. 자, 마무리 짓고 갈까요? 얘들 레벨 못 보소. 모즈가 활약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공봉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피는 많이.. 아, 아까 회피했었지 맞아. 좋아요. 얘가 더 위험해 보여. 양산! 마이크 진짜 양산이래. That was too close. 파라솔 아니야 저거 근데? 옛날 종이로 된 우산 같은 느낌이 게 나왔는데. 많이 올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버는군요. 뭐 이건 100%군요. 헉. 피해주고 맞았어도 0인데 오케이. 찢어버려. 뭐 이쪽은 다 마무리 된 것 같고. 왔어 드디어. 가라! 가라 마을 사람! 허허! 이제는 거상이죠. 보스급인가? 와, 데뷔 17이라. 야, 저 명중이 맞아주지 않죠. 아들이가 건물 때리는 거 보소. 20이거든요? 아하! 갑니다 야신도! 피해줘! 49%잖아! 헉! 그걸 좀 진작 쓰지. 와, 저랬는데 2밖에 안 올라가. 부질없다. 자, 용의 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떨어뜨려 주겠어. 최종병기 소나무 어메. 이 뭐야 이거. 소나무가 다 좋은데 저게 안 좋아요. 명중률이 낮다는 거. 데미지 하는 모든 걸 걸었는데. 아마 그렇겠죠? 제 생각엔 당연히 2018년 오는 거고 2018년 안에 끝나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헛! 크리티컬! 4%를 뚫었다! 자, 다 종료. 저 힐 전문인가? 위험하긴 해요, 저게. 내가 너 죽인다. 어, 결국 거기로 가니? 쉽게 비켜줄 것 같아? 아니라고. 오, 갑니다. 활로 쏴버려. 그냥 쏴, 그냥 쏴, 그냥 쏘는 거 못 맞추면서 빙글빙글 돌고 앉았다.